24호가 네, 종용이 국화 2에 24 에? 점점 D에 23이야.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한 말? 네, 그리고 D레벨은 이제 끝났어요. 에이. 그러니까 E레벨로 바뀔 거예요. 다음 달부터. 네, D에 D에 0, 1이 날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작 D레벨은 시작도 날씨 얘기고요. 끝도 날씨 얘기로 끝이 나네요. 날씨 묻습니다.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Okay, how's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How is. 그렇죠. 그러니까 how is the weather 했던 거고요. The weather의 뜻은? The weather이요? 그 날씨? 그렇죠. 그 날씨죠. 그 날씨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물어보면 이게 여럿인지 아. 남잔지 여잔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지 이거 생각하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어떻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how의 뜻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어떻게 우리. 그렇죠. 어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는 어찌 하고 같은 말이에요. 에이. 어떻게 어찌 같은 말 같은 뜻이고요. 여기서는 둘 중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요? 어떤입니까? 1번이요. 그렇죠.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날씨가 어떻게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로 대답하겠어요? 날씨에 대한 질문은? 날씨에 대한? 무슨 시 대답이겠습니까? 아우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 그렇죠. 당연히 어떤지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어떤 시? 어떤이란 말로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대답하는 말에 the weather는 또 안 쓸 겁니다. 너무 기니까 당연히 대답할 때는 the weather 대신에 the weather를 안만 길어봤자 한 it. 그래서 날씨 얘기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뭔지 기억나죠? 그거 할 때 the weather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말에? 아니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it이요. it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 spring 살펴볼 건데 그러면 spring의 뜻은? 봄. 무슨 시예요? spring은? 이름시? 오케이. 하다시입니까? 이름시입니까? 어떤 시입니까? 어찌시입니까? 어떤 시요? 오케이. 당연히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겠다. 이름시. 자, 근데 스프링이 아니고 여기에는 in spring 했습니다. 네. in이라는 무슨 시를 붙였습니까? 앞에 앞제비시 앞제비시. 오케이. 그래서 spring만 하면 무엇이라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in spring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봄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봄에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는데요. 봄에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봄에 날씨 어때?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언제? 어딥니까? 아... 어떤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봄의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in spring? In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름 날씨 묻고 있어요? 아니요. 언제 날씨 묻고 있어요? 언제 날씨 묻고 있냐고요. 봄 날씨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인스프링은? 언제?
네, 듣겠습니다. In spring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앞제리 씨가 하는 일이 누구, 무엇이라는 이름 씨 앞에 붙여서 네. 더 이상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언제 날씨 묻고 있습니까? 지금 날씨. 봄에. 지금 날씨 묻고 있어요. 봄에요. 지금 날씨 묻고 싶으면 아 지금이 영어로 뭐예요? 아 어? 지금 날씨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매우 어? 지금 날씨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How is the weather now? 해야 되겠고 아. 오늘 날씨 궁금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날씨 How is the weather today? Hey, today 뜻이 뭐예요? 오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Now 뜻이 뭐예요? 지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In spring 원래 spring만 하면 무엇이었는데 in spring의 뜻이 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네 It's warm It's warm 스프링? It's warm 그래서 It's warm 스프링? 어? 스프링 아니에요? It's warm spring이야? 아, in spring 따뜻하다 그랬어,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무엇 따뜻해요? 언제 따뜻해요? 봄이 그러니까 무엇 따뜻하냐, 언제 따뜻하냐고 따뜻한 건 날씨예요? 봄이에요? 날씨죠. 그래, 여기 it는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지 아까 얘기했지 않나요? 네.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어요? The weather. The weather is warm. 날씨 따뜻하다. 여기 생략된 말은 뭐예요? 따뜻합니다. 졸리냐? 네. 졸려? 알았어. 네. 나중에 수업할게. 에? 안 졸릴 때 수업할게. 에? 졸린 다음에. 어? 졸린 다음에 이 자식아. 어? 무엇이 따뜻해? 언제가 따뜻해? It's warm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고? 질문이 뭐였어?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얘가 무슨 뜻이야?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무슨 뜻이냐고요? 그만 웃고 에이.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방금 했는 건데 무슨 뜻이냐고 How is the weather in spring이 무슨 뜻이냐고? 그 날씨가 어떤? 봄에 날씨가 어떻니? 봄에라고 물어봤잖아. 네. 어? 네. 야, how가 무슨 씨야? How의 뜻이 어떤하고 어떻게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 어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 어떤 씨. warm의 뜻이 뭐야? 웜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요.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야? 아, 따뜻한. 어?
그럼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해? 이거 안 써야지. 어? 웜의 뜻이 뭔데? 따뜻한.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따뜻한 이란 말이야. 따뜻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따뜻하다요. 그럼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너는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행복한 해피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동사 어떤을 어떻다 라고 어? 하다시처럼 쓰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된다 했습니까? 비동사 뭐라고?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된다 했지? 네 웜의 뜻이 그럼 뭐겠어? 따뜻한 따뜻한이니까 따뜻하다를 만들어줘야지 어? 네. 될 거 아니야? 네 여기에 the weather 앞만 길어봤자 it이라 했고 여기에 is it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대답하는 말에 뭐가 있어? It is가 있고 is it?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말은 it is겠지 네 how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 저기 뭐가 등장했어? 어떤지 물어봤더니 따뜻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럼 남아있는 건 뭐겠어? 생략된 말이 뭐겠냐고 따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날씨가 따뜻하대 어? 인스프링의 뜻은 봄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따뜻하대 언제 따뜻하대 언제 오케이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Fall의 뜻은 가을 가을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아,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왜 이름 시인데? 이름 시 맞는데 왜 이름 시인데? 내가 어떤 단어가 자 선생님이 세 단어 썼는데 이 중에 이름 씨가 뭐예요? 책상 왜 책상이 이름 씨예요? 내가 어떤 단어가 이름 씨인지 하다 씨인지 어떤 씨인지 어찌 씨인지 구분하는 방법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무엇 이거 무엇이니? 응? 이거 무엇이냐고 이거 이거 무엇이냐고요? 책상 무엇을 좋아하니? 가을 가을, 폴은 그러니까 이름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 네. 근데 그 앞에 뭘 붙여놨어? 앞제비씨 In fall은 더 이상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게 되었네 네 어? In f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지금 무언 날씨 묻고 있어? 언제 날씨를 묻고 있어? 언제? 얘를 그래서 꼭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How's the weather for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in for를 해야 되는지 응? 무엇은 여기 있어 무엇이 어떤지 묻고 있어?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어 근데 네. 언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어? 가을의 날씨가 어떤지 묻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그냥 for이 아니고 in for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앞제비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뜻
The desk. The desk. 뜻이 뭔데? 그 책상. 읽고 뜻. On the desk. 이게 무슨 뜻인데? 책상. 그 책상 위. 무엇이었는데? 무엇 책상.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어?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되었지? 네. 응?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응? 오케이. 그랬더니? It's cool. It's cool. Info. Info.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은 뭐 대신 왔고? 더. 어? 계절이랑 뭐라고? 무엇이 서늘하대? 가을이 서늘하대? 날씨가 서늘하대? 응? 날씨. 날씨가 영어로 뭔지 물어봐야 돼요? 아 진짜 까먹었어. 아, 그 사이에. 끝까지 읽어봐. 더윈. 웨, 웨더. 더 웨더 is cool. 쿨의 뜻은? 쿨의 뜻이요? 응. 서늘한.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날씨? 서늘한 날씨.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 합쳐서 뭐가 됐을 뜻이? 어떻다. 아, 서는. 어떻다 됐으니까 여기서는 서늘하다가 됐지. 네. 날씨가 서늘하다. 언제? 가을에. 왜 이렇게 한숨 쉬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알아가면 좋은 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질문이 뭐야? How's the 가을에가 how에 대한 대답입니까? 가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럼 언제 서늘하냐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보란 얘긴데요. When? 시작하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다음에 서늘하니? 붙여 쓰면 되겠네. 언제 서늘해요? 가을에 서늘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니? 이제. 그럼 언제 서늘하니 완성시켜주세요. 언제 서늘하니? When is it cool?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 더 웨더. 그러면 날씨가 언제 서늘하니 이렇게 완성되겠네. 오케이, 날씨 언제 서늘합니까? When is the weather cool? 했더니? It's cool. 에? 에? 언제 서늘하고 라고 물어봤으면 언제 서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the weather cool? When is the weather cool? 했더니 대답이 언제 날씨가 서늘해지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가을에 서늘해진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쵸. 인터? When is the weather cool? It's cool in fall. When is the weather cool? 언제 날씨 서늘해져? 어, 가을에 서늘해져. It's cool in fall. 하면 되겠네. 아. 어? 언제 날씨가 서늘하지니? It's cool in fall. 아니, 묻고 답해보라고. 날씨가 언제 서늘해지는지 물어보고 가을에 서늘해진다고 대답 못해줘요?
When is the weather cool? Okay. It's cool in pool. Ok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시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시? 그러니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언제야 이게? 서늘하니 언제 그랬더니 서늘하니 이렇게 대답하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외가 뜻이 서늘하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 혹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뭔지 몰라요? 어떤이요? 예. 알아요. 그래서 성...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is the weather in pool? 뜻은 뭔데? 이건. 지금 날씨가 어떻니? 가을에. 그래. 그러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물었던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떠시니까 How is it? How is it in fall? 했더니 대답이 How에 대한 대답은 cool이니까 It's cool in fall이 된 거고. 그럼 사실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언제 서늘해지냐 라고 물어볼 테니까 When is it cool이 되겠네. 언제 서늘해지니? When is it cool? When is the weather cool? 했더니 왜에 대한 대답을 꼭 넣어서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네. 가을에 서늘해진다. 네. 오케이. 자, 계속. When is the weather in summer? When is the 아, weather? 씨. 언제냐고 묻는 거야? 날씨가 언제냐라고 묻냐? How is the weather cool? In cool, in cool. 아, 네? 네?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n summer. 무엇? 여름. 언제? 여름에. 네? 그래서 여름 날씨 어때요? 덥죠? 네. 그래서 대답이? It's hot. It's hot. In summer. In summer. In summer의 뜻은? 여름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의 뜻은 언제 더워지니? 그래 언제 더워지냐? 얘 모대시 왔으니까 더 weather 대신 왔으니까 날씨가 언제 더워지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날씨가 언제 더워지니요? 날씨 언제 더워져? When is the weather hot? When is the weather hot? 했더니 대답이? It's hot in summer. 네, 이 대답 듣고 싶군요.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잘 하고 있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안 보고도 해봅시다. 언제 더워지니? When is the weather hot? 그랬더니 대답이? It's hot in summer. 여름 날씨 어떻니? 와... 아, 와씨 아니지.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했더니 대답이 It's hot 네? It's hot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으세요. 아 예 In summer 네 선생님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겠어요? 네 자, 이거 잘 알면 중학교 가서 별거 아니야 영어 묻고 답하는 것만 잘해도 에이. 알겠습니까? 에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어요.